노숙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이들의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조직에게 넘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만든 대포통장이 천여 개가 되고 거래된 불법 자금만 13조 원에 달합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경찰이 작은 원룸의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각종 쓰레기가 가득한 방 안에 허름한 차림의 중년 남성이 서 있습니다. 이 남성은 대포통장 유통 조직에 명의를 빌려주고 숙식과 용돈을 제공받은 노숙인입니다. 대구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A씨 일당은 2019년부터 유령업체 500개를 세운 뒤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천여 개를 만들어 유통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나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매달 170만 원씩을 받고 대포통장을 빌려준 겁니다. 법인 대표론 노숙인이나 돈이 필요한 20, 30대를 이른바 바지 사장으로 앉혔고 노숙인 3명에겐 원룸에서 숙식까지 제공하면서 외출을 금지했습니다. 경찰이 이들을 찾지 못하면 통장을 범죄에 계속 쓸 수 있다는 속셈이었습니다. 대구에 전문적으로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범죄 조직에 유통하는 조직이 있다라는 범죄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들이 3년 동안 받아 챙긴 돈만 200억 원대. 대포통장으로 거래된 불법 자금은 13조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5개월간의 추적 끝에 A씨 등 6명을 구속하고 공범 3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